그럼 반전으로 우리 탱커에서 딜러템만 사죠. 발상의 전환 어떤데요? 오케이, 다 뒤졌다. 뭐? 탱커템 좋지? 나도 딜러템 간다. 칼라비 새끼야! 그냥 칼챔을 하세요 형님. 아니죠, 걔네들도 칼챔들도 탱커챔 뺏어서 쓰잖아. 우리도 뺏어서 쓰자 이거야. 잭스님 뭐란 검 쩌네요? 찡긋. 저거 설마 얼건인가? 진짜 얼건 그냥 탱커템 아닌 것 같다. 요새 메이지들도 탱탱 가면서 탱탱 좋네요 하던데 맞나요? 진짜? 누가? 누가 또 탱탱 또 건드렸어? 어떤 새끼야? 아, 라이즈? 대머리 새끼 그렇게 해서 머리가 안 나지. 라이엇 직원분들은 롤을 안 하나? 심지어 더 절망적인 건 뭔지 알아요? 여러분들 이게 요네가 Q 찌르잖아. 또 방어력 10% 감소해서 더 죽지도 않아. 이걸 진짜 라이엇 높으신 분들이 탱커 쓰라고 이렇게 마법검 만든 건 아니겠죠 당연히? 어? 아, 설마 아니지.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. 그러니까 마법검이 들어간 순간부터 이게 딜러템이야. 이레 Q, 요네 Q, 카밀 Q, 갱플 Q, 이지리얼 Q, 뭐 피오라 Q 이런 거에 이제 이게 맞는 거지 이제. 그럼 반전으로 우리 탱커에서 딜러템만 사죠. 발상의 전환 어떤데요? 오케이, 다 뒤졌다. 뭐? 탱커템 좋지? 나도 딜러템 간다. 다 착석해. 다 착석해!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. 아이디어 내주세요 여러분들. 아이디어 내줘. 지구인들 아이디어를 내줘! 금방 다 연구진들 모여? 연구진들 다 모여! 다 박사님들 다 모여! 또 뭐 있어? 다 말해봐. 쇼진. 쇼진. 드락사르. 드락사르는 진짜. 그래! 일단 넣어봐. 일단 넣어봐. 자객. 아, 자객. 그래. 일단 장바구니 더 공짜니까 안 사면 돼. 일단은 넣을게요 사장님. 안 살 수도 있어요. 밤수. 밤수. 형 미쳤어. 이게 멸망. 자, 일단은 요 정도면 늘 거 다 넣었거든?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AP는 안 될 것 같아요. 오르니 AP 개수가 거의 없다 보면 돼. Q랑 E는 AD고 궁극기가 AP긴 한데 사실 그걸로 AP 가긴. AP는 다 빼. AP는 말이 안 되고 하나씩 제거해보자. 그래, 폭풍갈퀴도 에바야. 드락사로도 안 맞아. 쇼진도 맞진 않은 것 같아. 야, 근데 주문검은 내가 써봤어 알거든? 주문검이 진짜 개구대기긴 해. 진짜 뭘 쓸 수 있을까 여기서?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답이 없는데요? 아, 무음이 너무 약할 것 같은데? 그나마 간다면 거드라 아닙니까? 태블방을 안 가고 라인 클리어 거드라? 좋은데? 좋은데 이러고 있네 씨. 맞아, 근데 공속이 느려. 공속은 칼날비가 있어. 공속이 느려요? 구인수 어때요? 껄껄. 그래, 지금 선박 선박 가릴 땐 아니긴 해. 치속 거드라 라인 클리어 오른. 이거 못 막습니다. 아, 치속은 진짜 개오바야. 제가 치속 써봤어요. 별로이 풀스택까지 못 가. 내가 해봤거든. 치속을 써도 풀스택까지 못 땡겨. 그냥 핵꿀밤 세대 치고 런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정복자도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. 정복자 킬순 있거든? 콤보 다 넣으면? 근데 콤보 다 넣잖아? 정복자 켰어. 쓸 스킬이 없어. 막 궁 쓰고 Q 쓰고 E 쓰고 다 터뜨렸어! 이제 빼야돼 우린! 없거든 스킬이! 우리 일단은 킹날비 한번 가자. 아이템은 뭘 가지? 작쇼의 거드라 어때? 이 정도면 느낌 있지 않나? 진짜 현실적으로? 칼날비 들고 탱탱 갈 거면 그냥 착취 들고 누워 형. 아니면은 그냥 유틸 가고 모랑만 딱 낄까? 딱 교묘하게 해신 작쇼 모랑 중간에 섞어? 그니까 딜템을 딱 몰락검 하나만 사는 거야.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. 칼날비 세타로 빠르게 모랑 터뜨리고 나머지는 든든하게 버텨보는 건 어때요? 근데 몰락검 가면 공속 빠르지 않아요? 아니, 몰락검 안 가봤어 모르겠네. 어? 생각보다 느리네. 칼날비 가야겠지? 아, 몰락검이 3회 기본 공격하면 저게 터지는구나.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.
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진짜 진지하거든요. 이거를 가려면 선몰락은 안 될 것 같거든. 여기에 해신 작쇼 이게 라인전이 될까? 근데 그런 약간 좀 근본에 부딪히는데 이게 라인전이 될까? 근데 진짜 딜교환 지리긴 해요. 아 근데 이게 될까? 아 이 실전에서 개털일 것 같은데 그냥. 아니면 이것도 되긴 해요. 이게 진짜 효율 괜찮거든요. 1200원에서 만날 수 있는 박마저 30, 30에 10이거든? 이것만 올리고 뭐랑 갈까? 괜찮거든요 이거? 해보자. 연구원 템트리로 승리시. 와 씨야 5만원! 오 쉣! 오케이! 모랑 들고. 오케이 가자. 칼날비 새끼야! 당황했지? 오른의 망치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당황했지 지금? 야 W평도 빠르네? 어 근데 디스켓 없으니까 만화가 좀 많이 딸린다 확실히. 만화 생각을 못했는데? 만화 개 딸리는데? 뭐라? 그만 놔야 될 것 같은데? 만화가 없는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 어디까지 가셨어요? 당했습니다. 나 아무것도 없는데. 이름 망했잖아요 형님!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? 아 라인 어떻게 할 거야 니달리아 이거! 아 정말! 달리아!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지리네. 나 너무 억울해. 외쳐 정글 차이. 오니? 학살 중입니다. 더블 킬. 솔직히 근데 내가 먼텐 가든 아래 이기니까 이기는데? 오니? 아니 잠깐만 왜 어째서 내가 슈댕 한입 하겠다는데 없어져요. 대리님 모랑은 롱소드 하나만 필요해요. 뭐야 몰락검 롱소드 하나 필요해? 앗! 앗! 두 개? 아 그래? 아 이건 실수. 아 사봤어야 알지 여러분들 명품을 사봤어야 알지. 응? 지렸다. 와 플레이 지렸다 그쵸? 이거 잡아 줘야죠. 그래 나한테 죽어라. 딱 응수 끝나는 타이밍에 궁극기 몰락오른 지렸다 이거다. 몰락오른 지렸다. 야 이것이 몰락오른? 이야 이것이 몰락오른. 몰락오름 좋았다 롱소드 두개. 몰락오름 지렸다! 솔직히 저 미션은 모랑 떠서 이기고 받겠습니다. 형 선몰락 가야돼 안그럼 못가. 어 선몰락 가야될 것 같아. 맞아 어정쩡하게 뭐 섞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는 김에 그냥 몰락검을 바로 뽑아야 될것 같아. 네, 그게 맞아. 그냥 아무것도 사지마. 그게 맞는 것 같아. 룬도 신발 사는 돈도 아끼자 우리.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어때요?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나? 그리고 철거 들어봤자 왜 의미가 없냐면 상대를 집 보낼 수 없어. 상대 내가 먼저 집 가.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. 그냥 칼챔을 하세요 형님. 아니죠 걔네들도 칼챔들도 탱커챔 뺏어서 쓰잖아. 우리도 뺏어서 쓰자 이거야. 우리만 뺏기지 말고 걔네들 거 좀 뺏자 우리도. 잭스님 모란검 쩌네요 찡긋. 우리도 하자. 어? 오니? 상대 강철심장이네.
지흡철 심장 따위를 가다니 보여줍시다 모랑. 뭐라? 오니? 다시 자 소집! 박사님들 다 착석해주세요. 이거 아닌 것 같아. 야 이거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이거 아니에요. 갖다 버리세요. 갖다 버리고. 아 뭘 가야 되지?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소신 발언 이렇게 가면 좋아. 솔직히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거든. 완벽하거든. 둘이 신화야. 아 신화 팀 좀 없애라 줘. 이거 완벽하거든. 이게 진짜 완벽해. 박마저 다 되고. 근데 못 가. 아니 이거는 다 전설이야. 다 전설. 우린 안 돼. 이건 어떨까? 딱 요 느낌 어때? 이거 어떤데? 이거 어때? 너무 비싸다고요? 야 잠깐만. 야 100원 차이나. 이건 안 비싸냐? 100원 차이. 아 탱탱 너무 비싸다 진짜. 아닌가? 아니 탱탱이 비싼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왔을 때 그 챔피언의 밸류 상승이 이게 훨씬 커서 그래. 아 솔직히 뭐 가격은 비싼데 이 정도 값어치가 안 돼. 이거나 봐봐. 이 차이가 없어. 차이가 없다니까. 뭔 차이야 이게. 거의 없어. 이거랑 자 가격 거의 비슷하거든요. 스탯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다고 뭐가 안 바뀌어. 이게 체력 더 높아. 그리고 이건 1050이야 체력이. 1050이니까 800이잖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. 근데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비교해볼게. 이건 달라 그쵸. 어 그러니까 여기는 퍼뎀 있지 액티브 있지 피읍 있지 뭐 연병 그냥 어?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.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야. 이게 꼬우면 아시죠? 즉사 아시던가요? 이걸 어떻게 살리지? 아 너무 물몸이야 너무. 아니면 진짜 강심 얼심 두 개 심장. 어? 오너? 지성팍? 어 잠깐만. 어 두 개 박지성 메타 어때? 이거 어때? 알차다. 지지 않는 오른 박지성 오른 이거 어떤데? 두 개 심장.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거잖아. 어 괜찮은데? 느낌 있는데 이거? 밸런스? 괜찮다 되게. 체력도 안 딸리고. 아 나 뺄 수가 없었다. 여러분 마나 확실히 딸리죠? 방금 봤지 여러분 마나 개 딸리는 거. 그래서 이거 가져야 돼. 그러니까 이게 얼심을 가든 카탈리스크를 가든 종말의 겨울을 가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가야 돼. 근데 이건 너무 구려서 이건 안 가고 AP 많으면은 근데 심연이 좀 탱킹이 좀 섭섭해가지고 이게 태블방보다 얼심이 탱킹이 잘 되는 느낌이긴 했어. 근데 몰라 이것도 더 해봐야 돼. 그리고 강철 심장이 한타 때 애들 한 대씩 때리기 되게 좋아. 한 대씩 스택 빡빡빡 하면서 쓱 쌓으면서 강력한 데미지 얼심까지 딱 나오고. 치감이요? 맞아 치감은 애매해. 맞아 근데 치감 점화 있잖아. 점화로 해. 몰라 치감 점화 있어. 아 너무 좋아. 이건 못 살죠? 와 이걸 살아? 대박 땡기야 나이스. 와우 나이스 좋았죠? 오케이. 아 잠깐만. 아 너무 안 좋은데 이거? 아 이게 이렇게 되네? 와 16렙 홀리 쉣. 심장이 3개여도 16렙 가사디는 못 이기네. 아니 아직 두 개의 심장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몰락 오르는 저희들의 추억으로 남길 거예요 아마. 아마 유튜브는 안 올릴 듯.
아이구야. 저 어떡하냐? 게임 진 거 같은데요, 이거? 17레벨 카사딘 어떻게 막냐? 아이고. 저 어떡하냐? 저 못 막을 듯? 또 난가? 패배. 나쁘진 않긴 한데 뭔가 부족한데? 저거 뭔가 작슈였으면 이겼을 것 같지 않냐? 후반에는 작슈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후반에 밸류 작슈가 진짜 좋긴 해. 초반에 좀 애매해서 그렇지. 작슈 다시 해보죠. 작슈를 필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작슈.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. 태블방을 왜 가냐면 이게 후반에도 태블방 세거든요 생각보다. 라인 클리어 말고 그래가지고 후반에